숟가락을 꼬아주시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알람 설정도요. 레하! 반갑습니다. 저는 바로 짜잔! 레오입니다. 제가 이렇게 저희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사실 가짜 사나이로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. 너 인성 문제 있어? 이거 막 익은 데이랑 제가 원래 피지컬 갤러리 그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어서 그 김계랑 선생님의 영상을 많이 보면서 운동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가짜 사나이도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. 그래서 가짜 사나이를 지원을 하려고 지원 그 피지컬 갤러리에서 그 김계랑 쌤이 지원해 주세요 해서 제가 지원을 하려고 그랬어요. 지원을 진짜로 하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래도 제가 팔굽혀펴기랑 뭐 턱걸이를 해야 되니까 헬스장 가서 한 2, 3일 정도 연습을 했습니다. 근데 딱 3회차, 한 4일차에 오늘은 내가 한요 정도 하니까는 촬영을 해서 올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딱 코로나 출입 금지 모이지 마세요. 안 됩니다. 체육시설 안 됩니다. 그래서 막 아쉬운 마음을 적고 왔죠. 그 다음에 근데 그날 저녁에 딱뭐 댓글에 그 피지컬 갤러리 뭐 댓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 막 그런 게뜬 거예요. 그래서 내일 뭐라 그랬더라? 내일 제가 저기 뭐야 동네 놀이터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찍어야겠다 하고 딱 했는데 마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그거 딱뜬 거예요. 그래갖고 제가 이거 안 된대. 그러면 이게 공지사항 일자 언제까지 받겠다고 하셨으면은 딱 했었는데 근데 그래서 그 마음을 딱 적었죠.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또 피지컬 갤러리 공지사항에 막 너무 밀려서 오늘 저녁까지만 받습니다라고 또뜬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하튼 저는 진짜 촬영을 하고 싶었었는데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떨어진 마음을 달래고자 이 숟가락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것은 맛으로도 될 수도 있고 힘으로도 될수 있습니다. 하지만 힘센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합니다. 여하튼 그래서 분명히 저처럼 저도 뭐 생각만 하다가 뭐 이게 이점이 좀안 맞아갖고 이게 됐지만 그 저처럼 좀 아쉬운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거의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힘도 세고 또 어느 정도 자기를 단련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 영상 숟가락 챌린지를 통해서 아쉬운 부분을 저와 같이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 같이 한번 도전해 주십시오. 숟가락 챌린지. 이것은 별로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. 숟가락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.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숟가락을 잘 잡아서 숟가락 챌린지. 야, 뭐야? 아, 손가락 아파. 이렇게 숟가락을 꼬아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숟가락을 통해서 이 숟가락 챌린지 자기가 힘이 센지 안 센지 증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영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을 못 올리시는 분들은 이메일로,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영상을 찍어 자신의 힘을 증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까지 다 같이 하나, 둘.